FC 목포와 김해시청 축구단의 경기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듣고 있고요. 이휘수 골키퍼 박성용, 전인규, 김성진, 김해식, 임대준, 김동욱, 이영찬, 신성재, 김원민, 김유성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차강 골키퍼 김민식, 김호영, 박성우, 김은선, 임영건, 주한성, 김창대, 최한솔, 루안, 김경준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상황 홈팀 녹색 유니폼에 자 FC 목포 왼쪽 그리고 왼 오른쪽에는 자 김해시청이 자리합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위기를 넘겼던 FC 목포. 자 이거는 완벽하게 준비된 일단 김해 부분 전술이었고요. 네. 자 또 있어요. 한 번 있어요. 루안 마지막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아 지금 네. 몰아붙였던 루안 선수와 또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대준 선수와 약간의 신경전. 다시 한번 밀어줬었고요. 여기서 충돌이 있었는데 아 지금 네 지금은 임대준 선수가 이제 슈팅을 막는 과정에서 저 루안 선수가 늦었는 빌드업 과정에서 이제 수비 지역에서 볼을 돌릴 때 조금 위험한 장면들이 여러 차례 연출이 됐습니다. 네. 자 파울로 끊으려고 했지만 결국 슈팅까지 허용을 했고요. 또! 네 지금은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네. 워낙 순간적으로 임대준 선수가 과감하게 슈팅을 기록했는데. 사실 전반전에 좀 흐름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준 선수가 굉장히 벼락 같은 시도를 한 차례 해봤습니다. 워낙 빨랐기 때문에 저희도 반응할 수가 없었던 네. 남인성 해설위원은 이제 순간 소리를 조금 네요. 높이며 FC 목포 가까운 위치에서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김원민 슛! 펀칭! 차강! 아직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볼을 지켜내면서 코너 플래그에 맞고 코너킥이 선언됐어요. 자 마지막에 골라인 쪽으로 아웃이 됐습니다. 김원민 선수가 좀 감겨 들어가는 킥을 시도를 했는데 네 조금은 정면으로 네, 향했죠. 하지만 수비의 벽을 살짝 넘겼던 전 장면에 크로스 타이밍을 한 차례 좀 늦췄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자 김원민 살짝 자, 찍고 괜찮습니다. 크로스만을 받고 납니다. 세컨볼 또 한 번 또 한 번 막아냅니다. 크로스를 시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 먼저 김원민의 크로스 너무나도 좋았고요. 네. 여기서 하프 발리 크로스만 막고 나온 이후에 왼발까지. 아, 일단은 차강 골키퍼가 이 두 번째 동작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볼의 집중력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의 선방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네 마지막에는 김동욱 선수가 졌고요. 전인규 로빙 패스가 네. 경합 과정에서 두 명의 선수가 아. 충돌을 했는데 오! 네, 지금 출혈이 네. 출혈이 좀 있고요. 지금 두 선수가 이제 공만 보고 헤더를 경합하는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먼저 처리를 해 줬는데요. 다시 한번 박스로 붙입니다. 처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았어요. 뒤쪽 내준 이후에 자, 아, 잘 끊어냈어요. 김원빈! 막아냈어요. 마지막 세컨볼을 수비가 터치라인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목포도 간헐적인 기회들이 찾아왔을 때 이런 세컨볼 싸움, 루즈볼 싸움에서 굉장히 잘 반응들은 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고 목포 입장에서는 중원, 말씀드렸던 이 김해 임영건이나 최한소를 좀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박승열 선수의 결장이 좀 정현호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전반전의 흐름이었거든요.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김해시청, 화면 오른쪽에 FC 목포가 자리합니다. 프리킥 오른발 살짝 가볍게 뒤쪽.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처리합니다. 목포의 공격! 오, 야, 이거 뒤쪽 세컨볼! 자, 김유성에게 조금 가는 듯 했는데 뭔가 준비된 장면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민식, 왼발 슛! 오, 크로스만에 맞고 나옵니다. 자 오늘 저 형태를 바꿔냈기 때문에 아 이 장면이죠. 네. 사실 이제 프리킥 슈팅을 시도했을 때 굉장히 완벽하다 봤는데 결국 오늘 벌써 두 번인가요? 네. 자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는 그런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김동욱 오 차강 골키퍼 지금 김동욱 선수는 차강 골키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일단 목포는 뭐 측면 쪽에서 또 후반전에 아, 김유성 반대편 네. 연결되지 않았고 헤딩으로 밖으로 처리했던 박성우 왼쪽에서 코너킥 기회를 가져가는 FC 목포입니다. 후반전이 돼서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뚝심 있게
측면만 공략하는 목포인데 이게 아무래도 좀 시간 이번에도 자 골라인 근처로 선수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차강 골 앞쪽으로 자 왼쪽 넣겠죠? 높게 차강 자, 터치 자 세컨볼 또 있습니다. 호전 상황 뒤쪽 네. 수비가 높게 먼저 처리합니다. 지금 어떻게든 목포 선수들은 크로스 상황에서 몸을 갖다 대려고 하는 시도 정말 양 팀의 이제 시간대가 경기 막바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딩 왼쪽으로 비나갔습니다. 아, 지금도 또 머리 쪽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명건 선수와 우선 스로잉 과정에서 네 김유성 선수의 네. 지금 두 선수가 좀 강하게 충돌이 있었는데 일단 김유성 선수는 좀 머리 쪽에 충돌이었었기 때문에 하지만 김유성 선수는 좀 얼굴 쪽에 이명건 선수의 머리 쪽에 부딪히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김유성 선수가 어지럼증을 네. 호소하는 것 같은데요. 강한 축 이게 머리 충돌 이후에 김유성 선수가 일어서기는 했지만 부축을 받고 일어서기는 했지만 이 장면이죠. 순간적으로 뇌진탕 증상이 있을 때 선수들이 순간적으로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뭔가 그 이후에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유성 선수가 좀 혼자 걷는 데 대해서 몸이 좀 많이 퍼지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경기의 템포를 좀 찾아오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루안 어렵게 패스! 아, 지금도? 네, 김창대 선수가 네. 이 세컨볼에 대해서 빠르게 좀 집중을 가져갔었고요. 지금은 김창대 선수가 본인이 먼저 볼을 터치했고 이휘수 골키퍼의 팔에 걸려 넘어졌다 라는 그렇죠. 것을 어필했는데요. 네. 자, 결국 PK는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은석주 심 입장에서 자, 임팩트가 조금은 어려웠고 파울 선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까지 연결됐습니다. 됩니다, 김창대. 자, 김창대 슛! 수비에 맞고 어땠습니다. 코너킥으로 다시 이어지는 김해시청의 공격. 네, 김민식의 크로스. 뭔가. 자, 아 있어요. 패스 연결. 아 이게 또 끊기고 말았고 일단은. 자, 김원민 살짝 찍어 터주고. 네. 헤딩으로 막아줬습니다. 다시 한번 세컨볼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김원민 선수는 아무래도 주발이 오른발이다 보니까 네. 왼쪽 측면에서 기회가 났을 때 계속해서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면서 크로스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결국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16라운드 FC 목포와 김해시청 축구단 최종 스코어 0-0 두 팀 모두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뭐 김우성 선수가 다행히도 부상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김우성 선수